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시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티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긴급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인 푸셰보드프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폴란드인 2명을 사망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것이 의도된 공격인지 실수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공격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폴란드가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폴란드 언론과 폴란드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과를 거부한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폴란드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미국은 현재 이 공격이 의도적인 공격인지 우발적인 공격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개입하기 전에 빨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폴란드가 전군의 준비태세 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토 원장 사조 발동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나토 원장 사조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한다고 규정한 비상안보협의권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나토가 외면하게 될 경우 나토 내에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토가 만약에 여기서 대응을 하게 되면 확전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소식 들려오는 대로 영상 만들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